안녕하세요. 저는 다국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Hola, soy Dr. Kim. 깨드릴 까날 드 카페 물드린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스, 즉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5-1강 사과 용서 양보에서 사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5-1강 사과 용서 양보의 사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for my mistake. 잘못했습니다. I was wrong. 제 잘못입니다. It's my fault.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I'm late. 실례가 많았습니다. Please excuse me.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That's not what I meant.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I didn't mean it.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Please be more careful next time.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everything.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worry you.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if I hurt your feelings.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I'm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I didn't mean to upset you.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대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take so much of your time.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That's all right. Have you got everything? 네, 여기 있습니다. Yes, here it is. 네, 이번에는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Le pido disculpas.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Le pido disculpas. Ha sido culpa mía. 잘못했습니다. Lo siento. 제 잘못입니다. Es mi culpa. 늦어서 죄송합니다. Perdón por llegar tarde. 실례가 많았습니다. Siento las molestias.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Eso no es lo que quiero decir.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No lo hice a propósito.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Siento haberle hecho esperar.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Por favor, la próxima vez tenga más cuidado.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Lo siento mucho por todo lo que ha pasado.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Lo siento por haberle molestado.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Perdón por las molestias.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Lo siento por haberle preocupado.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Le pido disculpas si le he molestado.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Lo siento mucho, no fue mi intención.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No era mi intención hacerle sentirse mal.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Desde ahora tendré más cuidado.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so no volverá a pasar. 대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Lo siento por haberle quitado demasiado tiempo.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No pasa nada. ¿Lo tiene ya? 네, 여기 있습니다. Sí, aquí lo tien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쓸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인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는 예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 여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스페인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주어 나는 또는 저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사과드립니다가 동사 부위로서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 apologize, I가 주 S가 되고 apologize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을 보시면은 Let be the disculpas. 자, 직역을 하자면은 Let 당신에게 disculpas 즉 사과를 비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Let be the disculpas 즉 당신에게 사과를 구하다는 말은 사과드립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죠. 나는 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사과드립니다가 동사 부위로서 일형식으로서 제 실수에 대해서 저는 또는 나는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 apologize for my mistake 해서 I가 주 S가 되고 apologize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for my mistake 제 실수에 대해서 apologize 즉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Le pido disculpas, ha sido culpa mía. 자, 여기서는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ha sido가 동사 V가 되고 culpa mía가 주격보에서 C 이형식으로서 예를 들면 그것은 culpa mía, ha sido culpa mía, 즉 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Le pido disculpas,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ha sido culpa mía, 제 실수에 대해서 Le pido disculpas,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잘못했습니다. 영어는 I was wrong. I가 주 S가 되고 was가 동사 V, wrong이 주격보에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I was wrong. 잘못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스펠을 보시면 Lo siento. 자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제 잘못입니다. 자 여기는 또 주어가 또 생략이 되었죠. 그것은 라는 또는 이것.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입니다가 동사 부위가 되고 제 잘못 주격보에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는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t's my fault. It 주 S가 되고 It 동사 V my fault가 주격보에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It's my fault. 제 실수입니다 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으로 보시면은 es culpa, es mi culpa.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s가 동사 v, mi culpa가 주격보에서 c. 그래서 mi culpa, 즉 제 잘못 s입니다. 그래서 es mi culpa, 제 잘못입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m sorry, I'm late. So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보에 C, 그리고 sorry와 I 사이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고 다시 I가 S1, M V1, late가 SC1, 즉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격보 SC1. 그래서 I'm late, 제가 늦었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perdón, por llegar tarde. 자, por llegar tarde. llegar tarde. 늦었어. tarde가 늦은이죠. 그래서 por llegar tarde. 늦었어. perdón.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례가 많았습니다. please excuse me.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은 siento las molestias. 마찬가지로 siento las molestias. 실례가 많았습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that's not what I meant. is, that's 주 s가 되고, is not 동사 v. what I meant가 주격보 sc 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i가 s1, meant가 v1, was o1, 3형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형식이죠. 그래서 that. 그것은 i, 제가 meant, 의도하는 what, 것이 아닙니다. isn't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That's not what I meant. 즉 그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제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eso no es lo que quiero decir. eso가 주 s가 되고 no s가 동사 v, lo que quiero decir가 주격보 sc 절이죠. 그리고 quiero decir가 다시 v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o 그것은 quiero decir 제가 의도하는 lo que 그것이 no es 아닙니다. 그래서 eso no es lo que quiero decir. 즉,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의로 그린 게 아닙니다. 영어는 I didn't mean it. I가 주 s가 되고 didn't mean 동사 v it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it. 그것을 didn't mean, 즉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그것,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I didn't mean it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 보시면 nolo hice a propósito.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hice 동사 부위가 되고 로가 목적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propósito, 즉 고의로 로 그것을 no is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nolo is a proposito 고의로 nolo is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자, 여기서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보에서 C 그리고 keep 자 다시 V1 U O 1 waiting OC1, O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keep you, 당신을 waiting, 기다리게 해서 I'm sorry, 미안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어 보시면은 siento haberle hecho esperar. 자, 마찬가지로 haberle, 즉 당신을 esperar, 기다리게 hecho 해서 즉 haberle hecho esperar, 즉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siento, 미안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please be more careful next time. 자, be가 동사 V가 되고 more carefully 주격보 SG 2형식이죠. 그래서 명령문으로서 next time 즉 다음부터는 please be more careful 좀 더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을 보시면 Por favor, la próxima vez tenga más cuidado.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tenga 동사 부위가 되고 más cuidado가 목적 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Por favor, please, la próxima vez 다음부터는 tenga más cuidado 좀 더 주의를 하세요. 좀 더 주의를 가지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everything. 자,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보 SC 2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I'm sorry, 죄송합니다. 그래서 for everything, 여러 가지로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펠을 보시면 Lo siento mucho por todo lo que ha pasado. 자, 마찬가지로 또 por todo, 모든 것, 즉 lo que ha pasado, 즉 발생한, 즉 일어난 por todo, 모든 것에 대해서 lo siento mucho, 매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por todo lo que ha pasado, 여러 가지로 lo siento mucho,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I가 주에서가 되고 am 동사 v, sorry가 주격보에서 c가 되고 bother가 v1, you가 o1 삼행식이죠. 그래서 to bother you, 당신을 귀찮게 해서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펠 보시면 lo siento por haberle molestado. 자, 마찬가지로 haberle, 당신을 molestado, 귀찮게 해서 lo siento, 즉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보 SC, 이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for the inconvenience, 즉 불편하게, 즉 폐를 끼쳐서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perdón por las molestias, las molestias, 폐를 끼쳐서 perdón,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worry you. 자,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보에서 C, 다시 worry가 V1, you가 O1. 자, 2형식이고 worry you 3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worry you, 즉 당신을 걱정을 끼치게, 당신에게, 즉 당신을 걱정을 끼치게 해서,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게 해서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lo siento por haberle preocupado, 즉 haberle, 즉 당신에게 preocupado, 즉 걱정을 끼쳐서 lo siento,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두 개죠. 자,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는 저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상하게 했다면은 다시 V가 되고 기분을 목적어 삼행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사과드립니다가 V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삼행식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apologize if I hurt your feelings. I가 주 S가 되고 apologize 동사 V, 그리고 if 조건절이죠. I 다시 S, hurt 동사 V, your feelings 목적 O 삼형식이죠. 그래서 if 만약에 제가 hurt your feeling, 즉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은, 즉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은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스페인 보시면은 le pido disculpas si le molestado, 즉 마찬가지로 si 만약에 le 당신에게 he molestado,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은 le pido disculpas,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는 I'm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자,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보 S 이형식이고 다시 I 주 S, didn't mean V it or that way, OC. 즉 그래서 O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sorry, 죄송합니다. I, 저는 it, 그것을 that way, 즉 그런 식으로 didn't mean,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 didn't mean it that way, 즉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펠 보시면 lo siento mucho, no fue mi intención, 즉 mi intención, 제 의도죠. 그래서 no fue mi intención, 즉 제 의도가 아닙니다. 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lo siento mucho,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 didn't mean to upset you. I가 주 S가 되고 didn't mean 동사 V, to upset you 목적 O죠. 그리고 다시 삼형식으로, 그리고 또 to upset you에서 다시 upset V1, U가 O1 삼형식이죠. 그래서 to upset you,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당신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I didn't mean, 즉 아니었습니다. 즉 당신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그런 I didn't mean, 즉 뜻은 아니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스펠 보시면은 No era mi intención hacerle sentirse mal. 자,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No era 동사 V가 되고 mi intención 다시 주격보 S 2형식이죠.
그래서 아세를레, 즉 당신에게 센티르세 말, 즉 감정을 상하게 할 그런 mi intención, 제 의도는 no era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no era mi intención hacerle sentirse mal, 즉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I가 주어가 되고 will be 동사 V, more careful 주격 보시 이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in the future, 앞으로, 즉 미래에는 will be more careful, 더 주의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펠을 보시면 desde ahora tendré más cuidado, 자 마찬가지로 또 tendré 동사 V, 그 다음 más cuidado 목적어 O, 삼형식이죠.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esde ahora, 즉 앞으로는 más cuidado, 더 많은 주의를 tendré 가지겠습니다. 즉 더 주의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자, I가 주어가 되고 will make sure가 동사 V, 그리고 sure와 it 사이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it-s1 won't happen V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ll make sure, 저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It, 그와 같은 일이 won't happen again,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I'll make sure, 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t won't happen again,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I'll make sure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은 es no volverá a pasar, eso 주 s가 되고 no volverá, no volverá a pasar가 v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eso, 즉 그와 같은 일이 no volverá a pasar,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take so much of your time. 자,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sorry가 주격 보였지 이형식이죠. 그리고 다시 take v1 so much of your time, o1 되겠네요. 삼형식이죠. 그래서 to take so much of your time, 즉 당신의 시간을 take so much, 너무 많이 빼앗아서 I'm sorry,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스펠 보시면 lo siento por haberle quitado demasiado tiempo. 자, 마찬가지로 haberle 당신에게서부터 demasiado tiempo, 너무나 많은 시간을 quitado, 즉 빼앗아서 lo siento, 즉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자, that's all right. Have you got everything? 자, that 주 s가 되고 is 동사 v, all right 주격 보였지 이 형식이죠. 그리고 have you, 자, you가 주 s가 되고 have got v가 되고 everything, 즉 완료 시제죠. 자, 그래서 3형식이 되겠습니다.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Have you, 당신은 got everything,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까? 즉 처리는 다 됐어요. 되겠습니다. 스페인을 보시면 no pasa nada, lo tiene ya, 자, no pasa nada, 괜찮습니다. lo tiene ya, 야, 이미 lo tiene, 즉 처리는 다 됐어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Yes, here it is. It 주 s가 되고 is 동사 v 이름식이죠. Yes, yeah,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을 보시면 si, aquí lo tiene, aquí. Si, 네, aquí, 여기에 lo tiene,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for my mistake. 잘못했습니다. I was wrong. 제 잘못입니다. It's my fault.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I'm late. 실례가 많았습니다. Please excuse me.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That's not what I meant.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I didn't mean it.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Please be more careful next time.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everything.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worry you.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if I hurt your feelings.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I'm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I didn't mean to upset you.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ll make sure it won't happen again. 대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take so much of your time.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That's all right. Have you got everything? 네, 여기 있습니다. Yes, here it is. 네, 이번에는 스피너가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드립니다. Le pido disculpas.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Le pido disculpas. Ha sido culpa mía. 잘못했습니다. Lo siento. 제 잘못입니다. Es mi culpa. 늦어서 죄송합니다. Perdón por llegar tarde. 실례가 많았습니다. Siento las molestias.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Eso no es lo que quiero decir.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No lo hice a propósito.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Siento haberle hecho esperar.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Por favor, la próxima vez tenga más cuidado.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Lo siento mucho por todo lo que ha pasado.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Lo siento por haberle molestado.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Perdón por las molestias.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Lo siento por haberle preocupado.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Le pido disculpas si le he molestado.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Lo siento mucho, no fue mi intención.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No era mi intención hacerle sentirse mal.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Desde ahora tendré más cuidado.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so no volverá a pasar. 대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Lo siento por haberle quitado demasiado tiempo.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No pasa nada. ¿Lo tiene ya? 네, 여기 있습니다. Sí, aquí lo tien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Gracias por escucharme atentamente.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